그래서 아무튼 지금 메인은 슬개골이 아니구나. 지금 슬개골 걱정할 때가 아니라 허리 초기에 발견돼서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네. 이걸 되게 리액티브하다 그래요. 네. 다른 강아지는 이렇게까지 안 해. 그럼 이게 민감한 게 아니라 다른 데 만지면 안 그래. 네. 여기 만지면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반응성이 있더라.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초기를 검사하는 어떤 반응에서 양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를 만지시면 어떤 돌기들이 만져지거든요. 돌기들이 만져져. 그 돌기 주변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만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돌기들이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요추일 뭐 이렇게 요추 1번, 요추 2번, 요추 3번, 요추 4번, 요추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기 하나하나가 다 척추예요. 여기 있는 걸 가슴 쪽에 있다 그래서 흉추, 여기 있는 걸 요추. 그래서 지금 아이는 이쪽 부분에 척추의 손상이 의심돼요. 디스크라는 게 아니라 확기는 MRI고 그냥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지면 아까처럼 반응성을 보이는데 지금 봐봐요. 몇 번 만지니까 조금 덜해졌죠. 그러니까 아까 돌기를 봤잖아요. 돌기를 봤죠. 네. 돌기 주변으로 싫어할 텐데 살살살살. 근데 어디를 싫어하는지 기억하셨다가 제일 싫어하는 데에서 5초간 압박. 매일 침 맞는 거랑 똑같아 이러면. 먼저 시작은 움찜질을 한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마사지 한다. 아까 어성한테 어딘지 알겠다. 만지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보잡은 이렇게 하면 외상으로 잘못된다. 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또 반응성이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소프트하게 완전 소프트. 처음에는 소프트. 근데 소프트해서 괜찮았으면 이 돌기 주변으로 이렇게 한 거죠. 조금 더 옆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으면 조금 더 옆으로 갈 거고. 계속 반응성이 있죠. 리액티브하죠. 심하죠. 허리 떨림이. 그 다음에 또 이러면 약간 그러면 나중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옆구리까지. 아까 보니까 옆구리도 심하더라고요. 이런데도. 손을 이런데까지 풀어줄 거예요. 제발 우리 이거 15년, 20년 쓰게 해주세요. 아까는 되게 소프트였고 지금은 살짝 조금만 더 세게. 조금만 더 세게. 아까보다. 오케이. 1단계 끝났어요, 이제. 2단계. 만약에 이렇게 2단계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세게. 그러다가 아이가 많이 좀 떠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럼 거기에서 5초간 압박. 아까 여기 네. 지금 뭉쳐있단 말이에요. 네. 5초간 압박. 1, 2, 3, 4, 5.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점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제가 지금 강도를 좀 아끼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한번 뒤돌아보거나 너무 심하라면 그 다음 단계를 못하니까. 근데 보호자님은 지그시. 그치. 지그시 참을 때까지. 지그시 참을 때까지. 지금 실룩했죠? 네.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초를 이렇게 다시.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재생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침 맞을 때 여기 맞잖아 우리. 네. 그 다음에 여기 했으면 잘한다. 그 다음에 그 미손으로 이 고관절도 살살살살 고관절 주변에 돌기가 있잖아요. 네. 이 돌기 지금 맞잖아요. 네. 이 돌기도 붓고 5초씩. 근데 여기는 더 세게 하면 다리가 막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이건 특히나 누워있는 데야 되는 걸 추천하고. 라스트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이 아킬레스건. 네. 여기 어디? 발목이 양옆에. 아, 네네. 오케이. 그다음에 발목이 죄송해요 발목이 이렇게 해서 양옆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거 좀 더 위에요. 정답. 완전 얇네요. 고개. 오, 너무 얇아. 종이장 같아.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꾹. 여기에서 중요해. 근데 발 밑에요? 네, 발 밑에. 근데 여기도 중요해. 여기도 약간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져줘. 찜질의 시간은 얼마? 15분이요? 15분. 한 번 할 때 15분? 한 번 할 때 15분인데 5분만 하면 얘가 식어.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두세 개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아까 두세 개 사면 좋은 게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하나는 허리에 올리고 하나는 내 손에 올리고 따뜻해. 가죽과 살측 제한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슈가 돼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병원에서는 지금 초부위험군 상태다. 이거 허리
갑자기 보호자분들이 맨날 허리 디스크에서 90%가 갑자기라고 하시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이걸 놓치신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허리 디스크를 초기에 진단하려고 병원들 다니시는 거니까 지금 진단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라고? 운동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 오셨을 때 하게 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웬만하면 슬기골 털고 있으면 뛰려고 한다니까. 괜찮아 뛰어도 슬기골 털고 상관없어. 근데 허리 다쳐. 무슨 말씀을 드리겠죠. 네. 유모차를 이제 완전 사람스럽지. 사야 할 그거 먹고 코에서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좀 한두 시간 머물면 집에 있는 거보다 산책하는 거를 유모차에 있다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혹시 관절약을 코세킨이라는 관절약을 좀 알고 있는데 추천해 주시면 지금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미 얘가 관절염이 심하고 가장 큰 거는 척추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잖아요. 네. 십자인대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티놀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티놀? 안티놀이요. 네, 근데 항산화제. 허리가 다친 데서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액티베이트나 이런 그러니까 항산화제. 안티놀? 이건 네. 오메가3 소염 효과. 네. 천연에. 천연이니까 식품 같은 거죠. 그 다음 액티베이트. 뭐 하나 더 먹으면 플렉스하지? 이거 좀. 아예 얘를 들지를 말아야겠다. 그쵸. 그냥 안아주는 것도 안아주는 최대한 피해야겠다.